여기 그러면 넘버원은 은 적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 experience. So, I have been to Korea. 학생?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하면 Have you been to Korea? 가본 적이 있어요? 하면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The same. 한국에 가 봤어요. So can. 한국에 가 봤어요. 간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는 다 try가 있어요. plus try. 본 적이 있어요. 봤어요. 하면 try. 근데 물건을 lost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는 can. 근데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는 안 되죠. 이거는 try를 못 해요. 물건을 lost는 can I try?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뭐 잃어버려 봤어요도 안 되고 이거는 try를 안 돼서. 간 적이 있어요. 먹은 적이 있어요. 먹어봤어요. Can. Number one, experience. Number two는 도예요. 도는 뭐 and 뭐 and죠. And. So 두개 이상 강조할 때. 한국은 요즘 날씨도 춥고 and 뭐 코로나 환자도 많아요. Last 2 weeks. 이번 주도 쓰리 홀리데이. 지난주도 쓰리 홀리데이. 홀리데이가 많았어요. 많아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케이스가 많아요. 케이스가. 날씨도 춥고 코로나 환자도 많아요. A도 N, B도 이때 도도 하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오늘은 리딩 116페이지. 여기는 여행, 또 여행이네. 여행. 이런 여행을 자주 하고 싶어요. 이런 means 이런 Is it 여행. kind of kind of like this, like this? travel. 자주 하고 싶어요, I want. 한국의 전통 집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전통집 means Traditional house. traditional house. 전통집을 한옥이라고 해요. 한옥이 그 전통집이죠. 옛날 전통집이고. 지금도 한옥을 많이 볼수 있어요. 한옥 마을이 많이 있어요. 한옥. 한옥, 코리안 트레디셔널 한옥이고. 한옥 마을이 그 경복궁 옆에 남산, 여기 북촌 한옥 마을이 아주 유명하죠. 서울에. 한옥으로 된 타운이에요. 빌리지, 마을, 빌리지고. 여기는 진짜 사람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포리는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안으로 막 들어가요. 문을 열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 앞에 뭐 들어오지 마세요. 벨 누르지 마세요라고 써 있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거기를 막 들어가요. 조용히 해주세요. 사진 찍을 때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거기 막문 앞에 써 있어요. 그래서 조용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어요. 사는 집이라서 조심해야 되고. 또 뭐, anyway, 한옥 마을이 많이 있죠. 한옥. 한국 전통집. 이게 전통집이고. 이거는 뭐, 돈이 많이 없어요 하면 이런 집에서 살고, 돈이 많으면은 좋은 집에서 살죠. 전통집을 본 적이 있으세요? 호얀? 네, 어디에서 가 봤어요? 봤어요. 한국에서.
아, 그 남산 가봤어요? 네. 아, 남산 한옥마을 맞아요. 많이 가요. 빅터 씨도 본 적이 있어요? 전통집? 네, 아니요. 아, 빅터 씨는 못 봤어요. 리타는? 아니요. 아, 못 봤어요, 리타? 응? 한옥 못 봤어요? 말레이시아 엠바시 있죠? 코리안 대사, 베스 코리안 엠바시.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도 이렇게 셰프 모양은 한옥 스타일 건물이에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코리안 엠바시 대사관인데 스타일도 약간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한옥은 아니지만 뭐 이미 이거 안방에 있는 한국 대사관. 또 한옥이 있고 여기 이제 여행 이야기예요. 안동에 가면 뭐볼수 있어요? 여기가 안동이에요. 안동 시티 안동. 여기는 이천. 이천에 가면 뭐할수 있어요? 안동 앤 이천. 안동은 메리 트레디셔널 시티예요. 안동. 아주 유명하죠, 안동. 아주 예뻐요. 이 시티가 안동이고, 여기 가면 이게 옛날 스타일, 트레디셔널, 뭐, 빌딩, 아주 많이 있죠. 여기 뭐, 여기서 홈스테이도 할수 있어요, 안동에 와서. 이천은 쌀이 유명한데, 쌀? 이천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여기 안동하고 이천이 있는데 앤디 씨가 안동하고 이천을 갔어요. 안동하고 이천 가서 뭐 이야기가 있고 아래 앤디 씨가 뭐 했어요 하고 메모하세요 있어요. 메모하십시오. 또 하회 마을에서 뭐 했어요? 앤 지리 마을에서 뭐 했어요? And then 이천에서는 뭐 이거 했어요. 이거를 한번 지금 읽고 써보세요. Try to write. NDC가 뭐 했어요? 지금 한번 써보세요. 두 개씩 써보세요. 두 개.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원, 넘버 투.
혹시 다 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너무 많이 다 했어요, 그냥. 아니요. 너무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냥 그 메모로 중요한 단어, important word, 중요한 단어만 써도 돼요. Is that finish? 아, 네, I try. 잠깐만요, 왜? 빅터 씨 했어요? 아, 네. 했어요? 네. 오케이. 잠깐만요. 안동 하회 마을 리타 넘버원 뭐 했어요? 한국의 전통 집들이 만나서 유명한 곳이에요. No. 이 질문은 앤디 씨가 뭐 했어요? 앤디 앤디 씨가 부장 하회 뭐 했어요? 마을에서 뭐 했어요? What is 앤디? 앤디 씨가 뭐 했어요? 한국 뭐 했어요? 뭐 액션 했어요? 뭐 했어요? 앤디 씨가 뭐 했어요? 빅터 하회 마을에서 앤디 씨가 한국 뭐 했어요? 전통 놀이를 했어요. 전통 놀이를 했어요. 그래. 전통 놀이를 했어요. 전통 놀이. 전통 전통 놀이. 트레디셔널 게임. 전통 네. 놀이를 했어요. 또뭐 했어요? 그러면? 한국의 전통 춤을 배우는 배웠어요? 배웠어요? 오케이. 전통 춤을 배웠어요. 전통 놀이 했어요. 전통 트레디셔널 댄스 춤을 배웠어요. 배웠어요. 호야한 또 있어요? 하회 마을에서 뭐 했어요? 전통 놀이를 했어요. same. 아들 다른 답 혹시 있어요? 전통 집을 집들을 구경했어요. 전통 집들을 구경했어요. 오케이. 전통 집, traditional house. 전통 전통 집들이. 집들을 구경했어요. Watching, sightseeing이죠. 구경했어요. 춤을 배웠어요. traditional game, 전통 놀이를 했어요. 다 can. So 뭐 했어요? Action. And 이 전통 춤을 배웠어요는 아니네. 춤은 아니에요. 춤을 롱 놀이를 했어요. 이거 왜냐하면 이건 이제 하회 마을이에요. 하회 마을. 춤은 next 지레 마을에 가서 했어요. 지레 마을. 춤. So 지레 마을에서 뭐 했어요? 한국 잘 춤을 전통 공연하고 춤을 전통 춤을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응? 달춤 공연을 봤어요. 달춤 공연을 봤어요. So 하회 마을에서 집들을 구경했어요. 전통 놀이 했어요. And 지레 마을에서 탈춤 공연을 봤어요. 네, 전통 춤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천에 가서 도자기 만드는 것을 봤어요.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봤어요. 이런 이야기. 이 NDC 이제 여행이에요. NDC 여행. 안동, 지레 마을, 이천에 갔어요. And then reading. 여기 빅토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주말에 지난 주말에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안동과 인천에 다녀왔어요. 2시쯤? 2시쯤 안동의 한
한회마을에 도착했어요. 한회마을은 한국의 전통집들이 만나서 유명한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전통집들을 구경했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옛날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신기했어요. 집을 다 구경한 다음에 다 같이 전동 놀이를 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보죠. 참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지난 주말에 last weekend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안동과 이천에 다녀왔어요. 왜 여행을 했어요? Why?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여행했어요. 으려고 하면 for in order to죠. For learn Korean culture.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안동과 이천에 다녀왔어요. 여행은 보통 여행을 다녀오다라고 많이 해요. Go and back. 뭐 갔다 오다, 다녀오다를 많이 해요. 여행을 다녀왔어요. 2시쯤 안동의 하회마을에 arrived, 도착했어요. 하회마을은 한국의 전통집, traditional house들이 많아서 famous,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한 곳, 곳 means Place. place죠. 곳 하면 place. So famous place, 유명한 곳. 우리는 거기에서 네, 전통집들을 구경했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still 그런 옛날 집 like that old house 옛날 집에서 living 살고 있는 것이 amazing 신기했어요. 집을 다 구경한 다음에 다 같이 all together 전통 놀이를 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하회마을에 갔어요. 하회마을은 아주 유명하고요. 영국 여왕 누구예요? 여왕? 영국 여왕 퀸 퀸. 영국은 잉글랜드죠.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라고 하나? 2세. 영국 여왕이 안동에 왔어요. 안동에 와서 안동에서 같이 뭐 트레이셔널 집도 구경하고 이 사람이 영국 여왕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 옛날에 아주 옛날에 왕자도 왔어요. 앤드류 왕자라는 프린스 왕자하고 퀸하고 같이 와서 안동에서 그래서 안동도 아주 유명해요. 그리고 전통놀이를 했어요. 코리안 전통놀이. 전통놀이 설명하기가 다 힘드네. 뭐 윷놀이도 있고 제기차기 이게 쉽게 그려 나온 거 없나? 이게 제기차기예요. 제기차기라고 이게 이 아이템이 제기고 이거를 킥 차는 게 제기차기. 딱지치기는 알죠? 딱지치기. 딱지치기 그 오징어 게임에서 봤죠? 딱지치기 이것도 전통 놀이죠. 공유가 딱지치는 거. 딱지치기도 있고. 이게 그 줄다리기 있죠? 줄다리기. 터거우어. 저도 옛날에 많이 했고. 이런 전통놀이를 많이 했어요. 윷놀이가 아주 유명한 뭐 코리안 보드게임.
이것도 시소, 이 시소 있는데 이게 이제 널뛰기라는 거예요. 널뛰기. 이건 스탠딩, 서서 이렇게 점프, 점프 하는 거. 이게 이제 널뛰기. 네, 이런 전통 놀이를 했어요. 투호, 던지는 거. 투호라 해서 이거 던져서 넣는 거 있어요. 줄다리기. 줄다리기를 좋아하지, 사람들이. 그 전통 놀이 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And then, 이제 going to 지레 마을, 호얀, 저녁 때. 저녁 때 안동 근처에 있는 지레 마을을 해서 아예 가서 마을을 가서 민박을 했어요. 하레 마을에서 제리 마을까지 버스로 한 시간쯤 걸렸어요. 저녁 식사 후에 민박집에서 탈춤 공연도 보고 탈춤도 배웠어요. 탈춤이 쉬워 보였는데 배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춤을 출 때 팔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한국의 전통 춤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그 저녁 때 이브닝 타임 안동 근처 어라운드에 있는 지레 마을에 가서 민박을 했어요. 민박이 뭐예요? Airbnb. 에어비앤비. 하회 마을에서 지레 마을까지 버스로 1시간쯤 걸렸어요. 1 hour. 저녁 식사 후에 애프터 디너 민박집에서 탈춤 공연도 보고 탈춤도 배웠어요. 탈은 마스크예요. 마스크. 탈춤은 마스크 댄스. 탈춤을 런 배웠어요. 탈춤이 쉬워 보였는데 쉬워 보이다 하면 look easy. 쉬워 보였는데 배우는 것은 러닝은 쉽지 않았어요. Not easy. So looks easy but not easy. 춤을 출 때 팔, 다리, arm and leg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이분도 한국의 전통 춤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지레마을 민박이 아주 유명해요. 그 한옥 한국 스타일 이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집에서 홈스테이라고 여기에서 이제 뭐 차 마시기 뭐 배우죠. 탈춤도 안동의 하회 탈이 아주 유명해요. 하회 탈이 거의 뭐 너무너무 유명한 탈이에요. 이 마스크가 너무너무 유명하고 이 마스크로 춤을 춰요. 마스크 댄스. 그게 이제 콜 탈춤. 이게 탈춤이죠. 마스크 댄스. 탈춤. 탈춤을 배웠어요. 탈춤은 팔을 계속 움직여요. 팔하고 다리를. 그래서 팔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And next day 다음 날 이타.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천으로 떠났어요. 이천은 두 자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 번 가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또 자기를 만드는 것을 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또 자기를 만들어 보았어요. 저는 술잔을 또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도자기를 나중에 학교로 보내
준다고 했어요. 아, 저녁 늦게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울 생활도 재미있지만 서울 밖으로 나가서 한국을 여행하는 것도 참 좋았어요. 이런 여행을 자주 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얼리 인천으로 떠났어요. 떠나다 means 떠나요. 떠나다 leave leave to 인천. 이천은 도자기로 유명한 곳, famous place라서 so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I want to go there before leave Korea. 이게 도자기죠, pottery, 도자기. 선생님, 세라믹 도자기. 선생님이 도자기 만드는 것을 본 다음에, 선생님이 처음에 만들어요. 그걸 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직접은 self, 도자기를 만들어 봤어요. Try to make 도자기 himself. 저는 술잔을 두 개 만들었어요. Make two 술잔. 술잔은 아주 small size죠. It's very easy. 우리가 만든 도자기를 나중에 later 학교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다고 했어요 하면 이거는 이제 indirect speech예요. 나중에 학교로 보내드릴게요 해서 보내준다고 했어요. 나중에 왜 나중에 줘요 도자기를? 도자기를 그 만들어야죠. 시간이 걸려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불로 파이어 해서 만들어야 돼서 처음에 선생님이 도자기를 만들어요. 이거 이제 이천인데 이천에 가면 이 마스터 이 장인 이분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직접 자기가 이거를 만들 수 있어요. Like this. 직접 만드는데 어렵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스몰 사이즈 작은 술잔을 만들어요. 이걸 만들면 이걸 나중에 불로 번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 주소를 쓰면 그 주소로 보내줘요. 이 술잔을 만들어서 그럼 학교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도자기. 저녁 늦게 late 서울로 컴백 돌아왔어요.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 코리아 트레디셔널 컬처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울 생활도 재미있지만 but 서울 밖으로 아웃사이드로 나가서 한국을 여행하는 것도 참 좋았어요. 이런 여행 like this travel 자주 하고 싶어요. I want travel like this often 자주 하고 싶어요. 네, 이거를 한번 들어보죠. 6과 읽고 말하기. 이런 여행을 자주 하고 싶어요. 지난 주말에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안동과 이천에 다녀왔어요. 이쯤 안동의 하회마을에 도착했어요. 하회마을은 한국의 전통집들이 많아서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전통집들을 구경했어요.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옛날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 신기했어요. 집을 다 구경한 다음에 다 같이 전통 놀이를 했어요. 참 재미있었어요. 저녁 때 안동 근처에 있는 지레 마을에 가서 민박을 했어요. 하회 마을에서 지레 마을까지 버스로 한 시간쯤 걸렸어요. 저녁 식사 후에 민박집에서 탈춤 공연도 보고 탈춤도 배웠어요. 탈춤이 쉬워 보였는데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춤을 출 때 팔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한국의 전통춤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천으로 떠났어요. 이천은 도자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봤어요. 저는 술잔을 두 개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도자기를 나중에 학교로 보내준다고 했어요. 저녁 늦게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울 생활도 재미있지만 서울 밖으로 나가서 한국을 여행하는 것도 참 좋았어요. 이런 여행을 자주 하고 싶어요. 자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앤디 씨가 하회 마을에 가서는 전통 집들을 구경했어요. 전통 놀이를 했어요. 그 지레 마을에 가서 탈춤 공연을 봤어요. 전통 춤, 탈춤을 배웠어요. 그 넥스트 데이 다음 날 이천에 가서 도자기 만드는 것을 봤어요. Watch and then 직접 himself 도자기를 try to make 만들어 봤어요. And then 서울로 돌아왔어요. And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안동 하회 마을은 어떤 곳이에요? How to answer? Which place? 어떤 곳이에요? What kind of place? 유명한 곳이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한 곳이에요. 왜 유명한 곳이에요? Why? 전통집가 많이 있어. 전통집들이 많이 있어서 유명한 곳이에요. 집들 하면 들은 many house죠. 전통집들이 house 많이 있어서 유명한 곳이에요. Rita, Andy 씨가 하회 마을에서 뭐 했어요? 한국의 전통 집들을 구경했어요. And 그리고 전통 놀이를 했어요. 전통 놀이를 했어요. 집들을 구경했어요. And 놀이를 했어요. And number three는 앤디 씨가 탈춤에 대해서 about mask dance. What to say? 어떻게 말했어요? 탈춤? 탈춤이 쉬워 보였는데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배우는 것은 어려웠어요. 탈춤이 looks easy. 그냥 저 댄스죠, 댄스. 근데 learn 배우는 것은 not easy 쉽지 않았어요. 그 빅터 앤디 씨가 이천에서 뭐 했어요? 이천? 이천. 선생님이 도자기 만드는 것을 봤어. 봤어요. 도자기 만드는 것을 봤어요. And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봤어요.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봤어요. 직접 만들었어요. 그 앤디 씨는 주말 여행에 대해서 about weekend travel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말 여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여행, this travel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왜 전통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traditional culture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리타 말레이시아 전통 문화를
뭐 배우고 싶으면 or 보고 싶으면 어디에 가야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통 문화를 보고 싶으면 뭐 한옥 마을에 가세요. 아까 하웨 마을에 가세요. 캔 말레이시아에서 전통 문화를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좋아요? 말라카에서. 물라카? 네. 아, 물라카가 좋아요. 말라카에 가보세요. 비터 씨 집 말라카 아니에요? Your house? 응? 비터 씨 말라카, 집이 말라카 아니에요? No, 아니에요? I studied there. 아, 말라카에서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네. 딸이 말라카에 있나요? 응? 아닌가? 아, 저 confused. 오케이. 아, so 그 말라카에 가면 근데 말라카는 전통 스타일 맞나? 그 약간 그 네덜란드 네? 네덜란드 스타일 아니에요, 말라카? 이름은 캄퐁 모튼. 말라카 여기 약간 그 이게 네덜란드 스퀘어 광장 같은데. 전통 집을 전통 집 집이 있어요? 이름은 캄퐁 모튼. 캄퐁 모튼. 네. 아, 그 말라카에 많이 있어요? 네. 아, 그럼 말라카에 가보세요. 말라카 좋죠. 한국 사람들도 말라카를 많이 가요. 보통 말레이시아에 KL에 가면. 말라카 투어를 많이 해요. 말라카 투어. 말라카 투어. KL에서 2시간쯤 걸리죠? 말라카가. 네. 그래서 가까워서 투어를 이렇게 해요. 여기 뭐 무슨 월 산티아고 요세 세인트 폴 처치 고양이네. 고양이. 이게 네덜란드 광장이라고 부르는데 네덜란드 스퀘어. 여기서 배를 타죠. 그리고 그 뭐죠? 그 무슨 거리 무슨 스트리트? 아, 존 커 스트리트. 존 커. 어, 존커 워크. 존커 워크. 말라카에 가보세요. 그 오케이, 저 주말 여행 이제 여행을 말레이시아도 이제 갈 수 있어요. 한번 혹시 여행 가면 알려주세요. 여기 아래 이제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빅터 읽어볼까요? 저녁 식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민박집에서 다중 공연도 보고 다중도 배웠어요. 저녁 식사 후에 애프터 디너 민박집에서 탈춤 쇼 퍼포먼스 공연. 탈춤 마스크 댄스도 보고 탈춤도 런 배웠어요. And 호얀 탈춤이 춤이 쉬워 보였는데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춤을 출 때 배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탈춤이 looks easy 쉬워 보였는데 러닝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Not easy. 춤을 출 때 팔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하웨마을 사람들 아직도 옛날 집 살다. 신기하다. 이거는 how to make sentence?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 집에서 집에서 살아요. 살아요. 그냥 can. 옛날 집에서 살아요.
그래서 또 신기 해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means? Amazing. Amazing. 사람들이 아직도 옛날 집에서 살아요. 아직도 living 옛날 집. 그래서 so 신기해요. 뭐 옛날 집에서 사는 것이 신기해요도 can. 근데 그냥 쉽게 써도 돼요. 옛날 집에서 선생님, 살아요. 네. 살고 신기했어요? 그래? No. No. 옛날 집에서 살고는 이건 and. 아. 살고 신기했어요는 안 되고. 오케이. 사는 것이 신기했어요는 can. Living 사는 것이 amazing 신기했어요. 사는 것이. And 집 구경하다. 다 같이 전통놀이 하다. After watching 하면 집보다 구경한 다음에 구경한 다음에 구경한 다음에 다 같이 같이 전동놀이를 했어요. 뭐 집들을 구경한 다음에 after watch and then 다 같이 together 전통놀이를 했어요. Then and 탈춤 공연 보다 탈춤 배우다 watch 탈춤 performance and then learn 탈춤. 맞음이 탈춤 공연도 보고 굿. 탈춤도 배웠어요. 굿. 탈춤 공연도 보고 탈춤도 배웠어요. 더 쉽게 하면 탈춤 공연을 봤어요. 탈춤 공연을 봤어요. 그리고 뭐 탈춤을 배웠어요. 더 쉽죠. Watch 탈춤 performance and then learn 탈춤. 탈춤 공연을 봤어요. 그리고 탈춤도 배웠어요. 뭐 이거 combine 하면 탈춤 공연도 보고 탈춤도 배웠어요. 좀 어려우면 그냥 이 cut 하면 돼요. 한국 전통춤 배우다. 재미있다. 배우다에서 이 cut 해볼까요? 한국의 전통 춤을 learn? 배우는 재미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춤을 learn 하면 배웠어요. 배웠어요. 한국의 전통 춤을 배웠어요 하고 cut 하고 재미있었어요. 봤음. 한국의 전통 춤을 배웠어요. 뭐. 참 재미있었어요. 하면 very interesting, really interesting. 참 재미있었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Okay. And 여기도 여기서 cut 할게요. 보다 선생님 도자기 만들다 보다. 호얀, how to make? 선생님이. 선생님이 먼저 도자기 만들어 봤어요. 도자기 만들어 봤어요. 선생님이 도자기 만들어 봤어요. And then 그 다음에 직접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도자기를 만들어 봤어요. And then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Can 그 뭘 뭐 만드는 것을 본 다음에 또 괜찮은데 이거 쉽게 하죠. 네, 이게 마지막이네. 이번 여행 한국 전통 문화 배우다. 여기서 컷 하고 좋다. 리타 해볼까요? 네.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웠어요. 배웠어요. And very good.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 아주 좋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웠어요. 아주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캔. 이거를 처음부터 막 컴바인을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쓴 다음에 이제 캔 뭐 너무 길어요 하면은 뭐 캔 컴바인. 뭐 배웠어요 하고 배우는 것이 아주 좋았어요 하고 뭐 캔 배우는 것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컴바인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컷 하고 자르는 게 더 쉬워요. 오케이. So 여행. So 뭐 여행할 때 민박해 본 적이 있으세요? 민박해 봤어요? Airbnb? 민박? 네. 아, 어디서 해 봤어요? 어디서? 아니요. 그냥 말라카에서 해봤어요. 아, 말라카에서 해봤어요? 네. 아, 말라카에서 민박 해봤어요. 리타 씨는 민박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없어요.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여행하면 에어비앤비를 아주 많이 해요. 에어비앤비가 더 싸요. 그리고 뭐 더 좋아요. 호텔은 너무 비싸죠. 빅터 씨는 에어비앤비 뭐 민박 한 적 있어요? 네. 어디서? 배낭. 배낭. 아, 배낭에서. 배낭에서 해봤어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는 해봤나? 기억이 안 나네. 한국 같기도 하고 말레이시아는 잘 모르겠네요. 싱가포르에서는 해봤어요. 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는 두 번 민박을 해봤어요. 싱가포르도 호텔이 아주 비싸죠. Very, very expensive.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한국 민박집이 많이 있어요. 한국 민박, 한 코리안, 한 for Korean 한국 사람들 하는 그 에어비앤비 거기에 가면 이제 한국 음식 뭐 인그리디언트 재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편해요. 한국 민박집 한국 사람들은 싱가포르에서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한국 민박집에서 했어요.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서치하면 한국 민박집들이 많이 있죠. 말레이시아 KL에도 한국 민박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네, 민박을 해봤어요. 탈춤. 탈춤은 해본 적이 없죠? 탈춤? 없겠죠? 마스크 댄스? 있어요? 없어요. 그 중국 사람들도 탈춤이 있잖아요. 그 뭐지? 사자춤인가? 라이언 댄스? 다르나? 라이언 댄스 이거 많이 하죠. 차이스 뉴이어 하면은 이것도 뭐 탈춤이죠. 마스크 댄스. 그 본 적은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봤어요. 저는 이 마스크 댄스, 이 라이언 댄스 쇼핑몰 앞에서 근데 좀 깽깽깽깽깽깽깽하면서 막 하는데.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주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걸로 공연을 해요. 퍼포먼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쇼핑몰에서도 봤고. 네, 뭐 전통 놀이는 아까 그 딱지치기가 그 페이퍼 플립 하는 거 딱지치기 하고 윷놀이 뭐 투호 뭐 게임 많이 있어요. 전통 놀이. 안동 하회마을은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하회마을 뭐 유명하다고 해요. 도자기도 can make 제주도에 가도 도자기 만드는 곳이 있어요. 제주도에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해보세요. 오케이 여행하고 next page 볼까요? next page는 좋은 것 좀 추천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means please. 추천. Recommend. 좋은 곳. Place. Good place.
좋은 곳 하면 good place. Please recommend. 추천해 주세요. So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 좋은 곳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아, 이제 곧 이제 soon 여행을 갈 수 있어요. 여행을 갈 수 있으면 이 국내는 in country inside 국내에서 어디에 가고 싶어요? Not 아, 해외 국내 이거는 이거는 국내 하는데 국내는 이 country inside domestic country inside고 해외 하면 overseas travel이죠. Other country 해외. So 국내 여행을 하면 어디에 제일 먼저 가고 싶어요? 리타 어디 가고 싶어요? 아 국내에서 네. 저는 라박 가고 싶어요. 사바 코타키나발루. 사바에 가고 싶어요. 코타키나발루도 지금 갈 수 있어요? 지금? 사라왁인가? 네. 사라왁은 뭐 체크한다고 하던데 사바. 사바는 지금은 못 가요? 네. 사바 특히 코타키나발루? 네. 아, 코타키나발루. 저도 코타키나발루는 아직 못 가봤는데 아 좋다고 좋죠 코타키나발루. 빅터 씨는 어디에 가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갈 수 있으면? 제도 사바 코타키나발루? 네. 아 코타키나발루요. 코타키나발루에서 뭐 하고 싶어요? 산책이 싶었어요. 산책이 좋아요. 코타키나발루 산책? 키나발루 산. 등산? 하이킹? 아 등산. 등산은 근데 너무 높던데 4,000m 하던데 코타키나발루는 네. 너무 높아요. 그 한라산이 거의 almost 2,000, 1,900 뭐 1,900 좀 해요. 저는 한라산에 갔는데 한라산은 6시간 6 hours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한라산은 아주 쉬워요. 산이 very easy. 등산이 쉬워요. 그 내려올 때는 그 뭐 스노우 이게 슬라이딩 하면 더 재밌어요. 한라산 등산은 좀 쉬워요. Very easy. 그냥 길이 편해요. 그래서 좋은데 코타키나발루는 너무 4,000km던데. 그리고 하루에 등산을 못 해요. 원데이 등산이 안 되죠. 키나발루 마운틴. 그렇죠. 맞죠? 원데이는 못 갈 거예요. 4,000m라서. 10? 네. 왜 그래? 원데이 갈 수 있어요? 제 바켓리스트. 아, 4,095m. 너무 높아요. 4,095m. 우산 등산 코스도 있네. 등산 코스. 한국 사람들이 가나 보네. 이나발은. 오케이. 이나발루산 등산 가고 싶어요. 그 아, 허연 씨는 여행을 가면 어디에 가고 싶어요? 국내? 이포. 이포. 아, 저도 이포 좋아하는데 이포. 이포에 어디 가고 싶어요? 그냥 이포? 이포에서 뭐 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 이포에 뭐 맛있었죠? 딤섬 맛있나? 이포 하면 그 치킨 라이스. 유명하죠. 치킨 라이스. 네. 하고 저는 이포에서 그 딤섬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이포 딤섬.
여기 이직한 것 같아요. 민 코트.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포에 그 저기 뭐야 그 말레이시아 그 아이스크림 뭐죠 그거? 응? 그린 이거 그린 빈 같은 거 있는 아이스크림. 첸도? 첸돌 입. 아. 첸돌이 이포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 가이드 보고 봤는데 첸돌이 처음 스타트가 이포에서 스타트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래서 이포에서 저는 첸돌 먹었어요. 그 가이드북에 보니까 이포에서 시작했어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첸돌 이포에서 먹는데 이포가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요. 그 또 좋은 곳 좀 추천해 주세요. 코타키나발루에 가보세요. 이포에 가보세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 한국 여행지예요. 한국 여행지. 여행지가 선운사. 너무 어렵죠. 선운사 하면 템플이에요. 템플. And 경주. 경주는 very traditional city죠. 전통 도시 city 경주. 여기 아래 동해 서해. 민수 씨가 추천한 곳에 체크하십시오가 있어요. 동해가 좋아요, 서해가 좋아요, 선운사 좋아요, 운주사 좋아요, and 광주 좋아요, 경주 좋아요, 남해, 남원, very confused. 제부도, 제주도. 너무 어렵네. 이거를 듣고 민수 씨가 추천한 곳을 체크해 보세요 한번. Check first. Which place 추천했어요? 체크해 보세요. 6과 듣고 말하기. 좋은 곳 좀 추천해 주세요. 제니 씨, 이번 시험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여행을 가려고 해요. 네. 어디로 갈 거예요? 아직 못 정했어요. 민수 씨가 좋은 곳을 좀 추천해 주세요. 얼마 동안 여행하고 싶어요? 한 3, 4일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동해에 한번 가보세요. 동해에 가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설악산에도 들를 수 있어요. 동해는 여름 휴가 때 제일 인기 있는 곳이에요. 그럼 지금 좀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지금이 7월 말이니까 많을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복잡해서 싫어요. 저는 조용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럼 선운사는 어때요? 선운사요? 선운사가 어디에 있어요? 전라도에 있어요. 선운사는 조용하니까 마음에 들 거예요. 그리고 선운사에 들어가는 길도 참 멋있어요. 선운사는 어떻게 가요? 거기에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차가 없으면 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통이 불편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럼 경주에 가는 게 어때요? 거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도 배울 수 있어요. 또 여름 휴가 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해요. 경주는 가본 적이 있어요. 안 가본 곳에 가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럼 남해는 어때요? 남해에 가보셨어요? 아니요. 남해는 뭐가 좋아요? 배를 타고 섬들을 구경해보세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신선한 회도 먹을 수 있어요. 민수 씨, 저는 멀미를 해서 배는 타고 싶지 않아요. 아휴, 동해도 싫고, 선운사도 싫고, 경주도 싫고, 남해도 싫고.
그럼 그냥 제주도에 가세요. Finish. 네. 또 처음에는 동해는 East Seas. 동해. 서해는 West Sea. And 선운사, 운주사 어디예요? 운사. 선운사. 선운사. And 광주,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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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남원. 남해. 남해. 남해 means? South Sea. South Sea. South Sea, 남해. 제부도,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에 가보세요. 그, so, 민수 씨가 이제 제니 씨 어디 갈 거예요? 제니 씨가 아직 뭐 안 정했어요. 뭐 못 정했어요. I cannot decide yet. 아직 못 정했어요. 민수 씨가 추천해 주세요 해서 민수 씨가 추천을 해요. 첫 번째는 동해에서 동해. 추천 이유. 이유는 reason이죠. 추천 이유. 이유가 뭐예요? 빅터, 넘버 원? 넘버 원, 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어요. 넘버 투는? 돌아올 때 설악산에 들을 수 있어요. When come back, 돌아올 때 설악산, 설악 마운틴에 can stop by, 들을 수 있어요. 들르다 하면 stop by. 들르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니 씨가 사람이 많아서 복잡해요 라고 해서 refuse, 거절했어요. 두 번째 추천 장소는 어디예요? 선운사. 여기 민수 씨가 여기 리즌이 있어요. 왜 추천해요가 있고 제니 씨가 싫어요. 왜 싫어요가 있어요. 네. And 세 번째 플레이스는 어디예요?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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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경주를 추천했어요. And 이유가 있어요. 리즌. 그런데 또 제니 씨가 싫어요 하고 answer. 그래서 네 번째는 남해. 사우스 씨 남해에 가세요. 그래서 남해는 뭐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고 리즌을 했죠. 그런데 또 제니 씨가 아 싫어요. 하고 못해요. 또 여기 썼죠. 그래서 아 그럼 제주도에 가세요. 제주도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제주도. 그래서 보통 여행 가면 다 제주도로 많이 가요. 지금 제주도에 가세요라고 마지막에 이제 레코멘 추천했어요. 한 번 더 듣고 지금 한 번 더 들어요. 들은 다음에 이유하고 제니 씨 answer를 한번 써보세요. 선운사 이유와 and 제니 씨 answer. And 경주 and 제니, 남해 and 제니. 한 번 더 들어볼게요. 6. 네. 듣고 말하기. 좋은 곳 좀 추천해 주세요. 제니 씨, 이번 시험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시험 끝나고 after finish exam 끝나고 뭐 할 거예요? 여행을 가려고 해요. 네. 어디로 갈 거예요? 아직 못 정했어요. 아직 못 정했어요. Cannot decide. 민수 씨가 좋은 곳을 좀 추천해 주세요. 얼마 동안 여행하고 싶어요? How long? 한 3, 4일쯤 생각하고 있어요. 3, 4일쯤 하면 3 or 4 days. 3, 4일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동해에 한번 가보세요. 동해에 가면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설악산에도 들를 수 있어요. 동해는
여름 휴가 때 제일 인기 있는 곳이에요. 여름 휴가 때 제일 인기 있는 popular place, 인기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 그럼 지금쯤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지금이 7월 말이니까 많을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복잡해서 싫어요. 싫어요. 저는 조용한 곳에 가고 싶어요. 그럼 선운사는 어때요? 선운사요? 선운사가 어디에 있어요? 전라도에 있어요. 선운사는 조용하니까 마음에 들 거예요. 그리고 선운사에 들어가는 길도 참 멋있어요. 선운사는 어떻게 가요? 거기에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차가 없으면 갈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교통이 불편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네, 두 번째는 선운사예요. 선운사. 전라도에 있어요. 전라도는 그 한국의 그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 like 사바, 사라왁,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는 그 남서쪽에 있죠. 전라도. 그래서 왜 추천했어요? 응? 추천 이유 왜 민수 씨가 추천했어요? 조용해요. 조용해요. 여기는 템플이에요. 템플. 템플이어서 조용해요. 그리고 차가 많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추천해요. 좀 이상하네. 차가 없어요는 아니에요? 예. 차가 없어요는 안 좋아요. 레코멘 추천 이유. 조용해요. 그리고? 조용해요. 멋있어서. 뭐예요? 어디 호연? 길이 멋있어서. 아, 길이 멋있어요. 길이 특히 그 들어가는 길. 선운사로 go in, enter, 들어가는 길이 멋있어요. 선운사 길이 멋있어요. 길이 아주 멋있어요, 선운사는. 선운사는 이 템플이고요, 템플. 특히 가을에는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길이 너무 예뻐요. 예쁘죠? 선운사. 길이 아주 예쁘고. 이 템플도 아주 예뻐요. 산 안에 있어요. 산 안에 like this, 이렇게 inside of mountain 산 안에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항상 예뻐요. 예뻐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 조용해요. 옆에 길이 없어요. 차 only one way 아주 조용해요. 그런데 제니 씨가 싫어요. 왜 싫어요? 교통이 불편해요. 버스가 없어요. 뭐 버스를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가기 어려워요. 교통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좋아요. 경주. 쉽지 않아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럼 경주에 가는 게 어때요? 거기는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도 배울 수 있어요. 또 여름 휴가 때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조용해요. 경주는 가본 적이 있어요. 안 가본 곳에 가보고 싶어요. 아, 경주는 왜 추천했어요? 한국 역사 배울 수 있어요.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Learn Korean history. 쉽게 갈 수 있어요. 쉽게 갈 수 있어요. 경주는 뭐 빅 시티예요. 그래서 KTX, 뭐 버스, 뭐 쉽게 갈 수 있어요.
또 있나요?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아, 조용해요. 휴가 때에도 조용해요. 경주는 뭐 큰 시티라서 조용해요. 역사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제니 씨는 왜 싫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가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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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은 다 경주에 가봤어요. 보통 학생 때 경주로 소풍을 가요. 경주. Everybody go 경주. 경주는 이 트레디셔널 시티라서 옛날 템플, 옛날 뭐 빌딩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다 경주로 소풍을 가요. 이건 킹스툰도 있고 메리 트레디셔널 시티. 그래서 뭐 에브바리 다 경주에 가봤어요. 저도 경주 한 5번, 6번 가봤어요. 저는 이제 안 가본 곳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추천한 데가 이제 남해, 사우스시. 남해는 그 부산 그 에어리어예요. 부산. 바다가 아주 좋죠. 그러세요? 그럼 남해는 어때요? 남해 가보셨어요? 아니요. 남해는 뭐가 좋아요? 배를 타고 섬들을 구경해보세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신선한 회도 먹을 수 있어요. 민수 씨, 저는 멀미를 해서 배는 타고 싶지 않아요. 아휴. 또 왜 추천했어요? 남해는? 뭐가 좋아요? 경치가 아름다워요. 경치 뷰티풀 뭐 시너리 경치가 아름다워요. 특히 뭐 배를 타 보세요. 경치가 아름다워요. 배를 타고 경치를 볼 수 있어요. 섬들이 아주 많아요. 섬 아일랜드 섬을 볼 수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인종한 먹을 수 있어요. 아, 회를 먹을 신선한 fresh 회를 먹을 수 있어요. 신선한 회. 네, 부산에 가면 다 회를 먹어요. 회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신선해요. 바로 다이렉트 잡아서 회를 만들어요. 라이스로 fish. 여기가 남해예요. 남해. 부산도 있고 한국의 그 사우스 사이드 남쪽 사이드가 다 남해고 여기에 가면 섬들이 아주 예뻐요. 섬들을 구경할 수 있고 남해. 한국은 바다가 세 개예요. 동해, 서해, 남해 세 개. 남해에 가면 아주 예쁘죠. 그런데 왜 싫어요? 제니 씨는? 멀미를 해요. 멀미는 뭐예요? 모션 식네스. 멀미. 특히 배를 타면 멀미를 많이 하죠. 배 타면. 그래서 멀미를 해서 싫어요. 또 동해도 싫고 서해 선운사도 싫고. 동해도 싫고 선운사도 싫고. 경주도 싫고 남해도 싫고. 그럼 그냥 제주도에 가세요. 그럼 그냥 제주도에 가세요. 그냥 제주도에 가세요. 제주도도 사람들이 많이 가죠. 아주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왜 제주도를 좋아해요? 알아요? 왜? 제주도는 음식이 맛이 없어요. Not delicious. 섬이라서 그 인그리디언트 재료가 많이 없어요. No 재료. 재료가 많이 없고 바다는 좋아요. 근데 바다는 부산도 있고 뭐 많이 있죠. 왜 제주도를 좋아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한라산? 아, 한라산도 좋아요. 한라산도 좋은데 그 분위기가 atmosphere 분위기가 외국 분위기예요. 외국 foreign country 한국 사람한테는 그래서 제주도 가면 제주도 제주도에는 뭐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나무는 그 뭐 말레이시아도 많이 있죠. 근데 한국에는 이런 나무가 없어요. 없어서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제주도로 가면 외국 같아요. Foreign country. 날씨도 달라고 다 많이 달라요. 그리고 말도 많이 달라요. 제주도는. 그래서 그 해외 여행 같은 기분이 나요. 옛날에는 한국이 해외 여행을 못 갔어요. 아주 옛날에 한 40년 전, 뭐 50년 전 아주 옛날에는 해외 여행 금지 (prohibition) 해외 여행을 못 했어요. 한국 사람들 왜냐하면 이 컨트리 나라에 돈이 없어요. 나라에 no money. 한국에 옛날에 그 1950년에 1945년에 그 인디펜던스 독립 인디펜던스하고 50년에 한국 전쟁 코리안 워 그래서 50년 60년 70년까지 나라에 no money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외국 해외 여행을 나라에서 못 하겠어요. 비행기 표를 못 사요. 비행기 표를 안 팔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only business만 can going to 해외 갈 수 있고 아니면 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고 싶으면 다 everybody going to 제주도 갔어요. 제주도가 외국 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허니문 하면 항상 넘버원은 제주도예요. 근데 언제지? 해외여행 금지 해외여행 금지가 언제 풀렸지? 날짜는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89년이네 89년 이야 1989년에 89년에 여행을 갈 수 있어요 하고 풀렸어요. 1989년 1월 1일 그 89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해외여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안 해봤죠.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여행은 1989년 얼마 안 됐네요. 89년에 can going to other country 해외여행을 했어요. 그전에는 only business or 뭐 다른 거 뭐 스터디 하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때 다 제주도에 왔죠. 그래서 제주도 좋아요. 분위기가 외국 같아요. 포딩 컨트리.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이거 한번 써 보세요. 이거 하고 워크북. 다음 주에 we'll finish unit 6. 워크북 한번 써 보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네. Thank you.